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와 같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로 인해서 경제전쟁의 시대에서 사실은 경제가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다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대처한다면 자신의 면역력을 좀 키우고 건강관리를 더 하지 않을까 생각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럼 법정 전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증으로 사람과 사이에 전파되거나 먹는 물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빠르게 전파되어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염병에 걸릴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염병을 법으로 정하여 놓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전염병을 법정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법정 전염병에는 1군, 2군, 3군, 4군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군은 페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제 창자,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있고요. 2군 법정 전염병에는 풍진, 백이라,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폴리오, 비형 간염, 일본 뇌염이 있습니다. 3군 법정 전염병은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 구균, 성수막염, 네지오렐라증, 비브로폐혈증, 발진티프스, 발진염, 쯔쯔가무시증, 레토스피라증, 블루세라증, 탄저, 공수병, 신중증후군 출혈, 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에이즈도 여기 해당이 되죠. 4군 법정 전염병은 황열, 리사열, 댕기열, 마버그열, 에브라열, 유슈미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 수면병, 크립토, 스프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수 등이 있습니다. 지정전염병은 A형 간염, C형 간염 등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외에도 광우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군 법정전염병은 콜레라는 주로 콜레라 바이러스에서 오염된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데 상수원이 오염되고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환자가 발생이 시작한 매우 빠른 속도로 전염되기 때문에 문제가 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좋고 물 관리가 잘 되는 나라로서 이러한 병들이 많이 감소되어 있죠. 1군 전염병의 대표적으로 보면 페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페스툴라 페티스로 그람 음성으로서 주로 야생 설치류 특히 쥐 같은 걸로 해서 벼룩 이런 걸로 해서 전염이 되고 하는데 갑작스런 발열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오한이 일어나고 38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육통이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19도 38도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죠. 콜레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비브리오 콜레라는 세균 병원 속 환자 감염은 환자의 배설물 등으로 전파가 되는데 심한 탈수증이 있고 눈이 움푹 들어가면 갈증이 심하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세히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균성 이질이 있는데 보균자의 변에 섞여서 물이나 음식물에 섞여 들어가는 섭취하면 이런 세균성 질환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해서 서로서로 타인에게 옮겨가는 걸 막아줘야 되겠죠. 환경이 깨끗하고 위생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이제 복통, 구토, 설사 등이나 심한 경우 수막
염 증세로 헛소리, 혼수, 경련, 환각 상태에 빠진다고 하네요. 예방법은 격리치료, 크로렐렌펠리콘, 전해질근, 수분 공급 이런 것도 있다고.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출혈성 장염병, 주로 출혈을 동반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킨다고 하네. 70도에서 2분 가서 가열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좀 끓여먹으면 끓이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군 법정 전염병은 전염 속도가 빠른 전염병들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들이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때가 되면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하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소아마비, 비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풍진 바이러스, 토가 바이러스와 루비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서 주로 감염된 사람이 기침하거나 말할 때 튀어나오는 작은 비말로 전파되고 그 외에도 분변, 소변, 혈액에 의해서도 전파된다고 하니까 기침이나 또는 재채기가 할때좀 막고 하시고 여기 소변, 분변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갔다가 반드시 손을 좀 씻어주셔야죠. 왜? 그걸로 씻지 않고 다른 걸 만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증상은 보통 뭐 15일 좀 이렇게 잠복기를 가지는 것 같은데, 붉은색이 얼굴에 나타나고 간단하게 머리, 팔, 몸통 등 온몸에 급속히 퍼지고 홍역 발진과 다른 점이 형태가 불규칙하다고 하네요. 늘 그렇지만 이제 미열, 두통, 권태, 비염이나 결막염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지. 백일의 원인균은 프로텔라 백일핵균으로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거나 기침을 할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 전파가 이루어지고 백일에 감염되었으나 특징적인 백일에 소견이 없는 성인이 주요 감염원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늘 여기서 얘기하지만 기침이 문제네, 그죠? 네. 잠복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파상풍. 원인은 파상풍균이 생산한 신경독소에서 발생한다고 하네요. 파상풍균은 흙에서 발견되며 동물이 의장관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흙이나 동물이 분변해 있던 파상풍균이 포자가 상처 부위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시골에서 일하다가 상처가 나면 반드시 치료를 하거나 메고서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몸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결론이네. 초기에는 이제 상처 주위에 국한된 근육 수축이 나타나는데 목과 턱 근육이 수축되고 점차 심해져서 입을 열지 못하고까지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여기도 보면 발열, 오한 등이 문제가 되니. 자, 이제 3군 법정 전염병은 1군 전염병만큼 빠르게 전파되고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반복하여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유행할 경우 방역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여기에는 말라리아, 결핵, 나병, 성병, 성홍열, 수막, 구균성 성수막염, 레지오렐라증, 비브로 폐혈증, 발진 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 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혈, 후천성 면역결핍증, 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텐데 뭐 알다시피 모기 하면 말라리아 그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인체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잠복기가 한 14일 정도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죠. 결핵은 그 정의상 결핵균에 의한 감염때나 발생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활동성 결핵 발생 원인으로는 1년 이내의 치근 감염, 흉부 액세선상 혐유화된 병변의 존재, 에이즈 기폐증, 만성 신부전 및 투석, 당뇨 면역 체계, 면역 억제제 투여, 위장 절제술 및 공회장 위의 술 등의 수술력, 특정 장기 이식 시기, 영양실조 등및 심한 저체중 등이 있다고 하니까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해서 병원에 좀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폐결핵 환자의 7, 80% 정도가 급성 혹은 거의 급성으로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폐결핵 환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증상은 아니지만, 결핵으로 인한 증상이 환자 자신이나 의사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는 감기로 혹은 다른 폐질환 또는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되어 종종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4군 법정 전염병은 이제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국내를 유입될 것이 우려되는 해외 전염병들을 4군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댕기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조류인 플레장, 인체 감염증, 마버그열, 에브랄려 등이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 신종 전염병 주군이 중후군의 하나로 지급해 4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황열. 황열은 모기에서 전파된 아르보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하네요. 모기에 물렸을 때 모기 침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으로 침투하여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현재 황열을 전파시킬 수 있는 모기는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과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서식한다고 하네요. 잠복기는 3일 내지 6일이고 급성기에는 발열과 근육통, 오한, 두통, 식욕상실,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나고, 리사열이라는 것은 프라비 바이러스 속에 속한 댕기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고, 댕기 바이러스에는 1형, 2형, 3형, 4형 네 종류가 있다고 하네. 증상은 갑작스런 고열이 나고 3 내지 5일간 계속되고 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 부진이 생긴다고 하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죽는 사망자보다도 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14세기 뭐 그전도 있었겠지만 이런 14세기 흑사병 콜레라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많이 죽었고, 19세기 정도 발진티프스라 등등 이럴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이렇게 크리미아 전쟁인데 당시 이 일로 인한 영국군 사망자 수는 러시아군 포화에 의한 사망자의 10배나 되었다고 하네. 보어 전쟁에서도 영국군의 전투 사망자는 병에 걸려 죽은 영국군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러일 전쟁 때는 1904년 체계적인 예방접종과 세심한 위생관리를 통한 일본군의 경우 병사자는 전사자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하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어떻게 누가 관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와중에서도 코로나를 잘 관리한 국가가 반드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거로 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예전에는 이렇게 1세기 또는 뭐 반세기에서 이렇게 질병이 발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2002년도 이렇게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2003년 사스, 2005년 조류 독감 바이러스, 2006년도 에콜라이 바이러스, 2009년도 돼지 독감 바이러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등, 2019년 코로나 발생 등등 보면은 매우 위험하고 큰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환경으로 일어나는 인류의 재앙을 더 빨리 가져오고 있지 않는가 해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또 함께 환경을 관리하고 이런 질병 관리를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